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Orlando입니다. Orlando 이제 키로수 얼마 되었다 그랬죠? 2만 전용만 떴던다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타보세요. 28,180분에. 예, 28,000 킬로 정도 뛴 차량이고, 이 차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엔드 머플러 하나, 중통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넣어드렸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세팅 값은 원래 한 65% 정도 세팅값이 되고요. 지금 65% 세팅값 하셨기 때문에 20% DC 해서 저렴하게 지금 장착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장님은 아우디 A4, 자 자택은 마산이시고 예전에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걸 달고 고속 중에서 한 10% 정도 연비 좋아졌다 그랬죠? 네, 네, 10% 정도 좋아졌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차량은 따님 차량입니다. 따님이 요 근처에 살고 계셔서 따님한테 좀 달아주고 싶어가지고 차를 가져오신 거고요. 네, 저기 신호에 70km 있습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량이고요. 18년식이고 이제 키로수 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따님은 암만 운전을 하면서 잘 몰라도 그래도 운전해보면 틀려진 거 있다고 전화 올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자동차 검사 마트로 갈 때 엔드머플러 마우라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사위한테 말씀하시든 뭐하든 벤츠나 니빠로 자꾸 빼고 가셔야 돼요. 그 가스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스 배출 검사가 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양지시켜주면 되고, 가끔 뭐 정비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차니까 본네트 딱 열고 이런 것 때문에 차 망가진다고 다 뛰라 그러고 막 이럴 텐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아버님이 달아줬는데 차 좋다고 그냥 이상 있는 것만 봐주세요 하면 아무 말 못해요. 그 친구들은 매뉴얼이 뭐 달려있으면 다 떼라고 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예.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건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따님한테.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세요. 뭐 차가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우리 기술 대표가 딱 보고, 아, 요거는 요거 조금 보면 될 겁니다. 한번 정비소에 물어보십시오 하면은 100이면 100 다 맞춥니다. 그러면 일부러 돈 비싼 돈 들여갖고 뭐가라는 거 다 갈지 마시고 수리만 잠깐만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한테 이용을 하세요.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사장님. 예. 음성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사장님이 이제 차량의 효과를 보시고 따님 차량까지 해준다라는 거. 일단은 저희 제품을 달고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어디 가서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나마 따님 차니까 사장님이 믿으셨으니까 이제 가지고 오신 거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저 언덕도 치고 넘어갔다 온 다음에 유턴해서 저희 매장 들어갈게요. 좀 나가는 게 좋아지지 않았나요? 사장님 여차 가져오는 동안? 그리고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예. 그럼 따님이 타보시면 알 거고, 따님이 타보고 뭐 좋아진 게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네네. 제가 타보고 차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죠. 할 거죠. 그게 맞습니다. 예. 얘기하지 말지 그냥 주세요. 방법입니다. 예. 저희 와이프도 제가 달아놓고 아무 말 안 하면 차 뭐 달았냐고 바로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맞죠? 노조는 평균 연비 이게 바로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운전하던 순간 그대로 해도 연비가 좋아질 거예요.
충남 천안점 오픈하면서 지금 천안점에 계속 저희 이제 단톡방에 작업하는 거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지금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저희 예상대로, 거기가 이제 중간에 딱 끈 지역이거든요. 영천 가기도 힘들고, 저희한테 올라오기도 힘드신 분들, 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 미친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친구가, 저 내려가서, 700m 내려가서 유턴 있어요. 원래 고향이 경기 양주에 12. 근데 거기까지 그냥 와이프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사까지 가서 거기서 자리 잡은 거. 잘 될 겁니다. 엑셀 한번 떼보시면 계속 밀 거예요, 차가. 잘 먹었어요.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갈게요. 아니, 여기 저 앞에 빨간불이라는 걸 미리 알려 주는 거예요. 저 밑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속도 미리 줄여라 이거죠. 네, 여기서 유턴합니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네, 유턴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이니까. 여기서 지그시 밟으면 기하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지금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은 것 같아요. 원래 오르막에서 엑셀을 밟으면 우엉 하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기하 변속이 되잖아요. 기하 변속이 저 RPM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출력이 좋아져서. 저 기분이 좀 몰라도 아 틀려요? 좀, 네. 좀 가볍게 나가니까 네.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오르막이라도 계속 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브레이크 떼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따님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아요.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80km, 90km 달리다가 엑셀부터 미리 뛰면 계속 밀고 가요. 아, 나는 일단 네. 이제 그 이야기 안 하고 네네. 지금 평소 습관대로 아,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네. 이야기를 보고 좀 뭐 차이가 있더나 차이가 있더나 하고 네. 그렇죠. 답 나오죠. 답이 나오겠죠. 그럼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앞만 무뎌도 차가 틀려진 걸 알아요. 80km 구간입니다. 이 대용량이 나오면 아, 저희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km 이상 주행했는데 지불을 하고 500km 이상 주행을 했어요. 근데 나 연비도 모르겠다 효과 모르겠다 하면 전에 컴플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보고 나오시면 한번 대형 트럭하고 25톤에 한번 해보세요. 저희 제품 나오면 아니 뭐 환불 다 해준다는데 뭐 겁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비가 진짜 5%에서 10% 좋아지면 대형 트럭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저희가 감히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으니까. 큰 차들은 10% 네. 차이가 큽니다. 그치? 엄청 크죠. 네. 저기 신호등인데 70km 안에 있습니다. 아, 잘 먹었어요. 지금 나가는 게 틀려요. 지금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나가고. 아버님은 운전하실 때 좀 밟을 땐 밟은 스타일이에요. 딱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밟을 땐 좀 밟았죠. 차고 나와야죠. 네, 맞아요. 근데 꼭 급하지 않으면서 막 뛰들어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한 10분이나 20분 뒤에 가다 보면은 내나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봐야. 에?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들 그렇게 밟고 다니려고 하는지.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사장님이 그 체크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네도 중립에서 한번 놔보시겠어요? 요 떨림하고 드라이버 놔보세요. 조금 나긴 나네. 근데 이런 것도 좋아져요. 조금 차 좀 네. 좋아지겠죠? 네, 좋아집니다. 저희 며칠 전에 장착하신 뉴스렌토 고객님도 장착하고는 잘 몰랐는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연비가 15% 좋아지고 깜짝 놀랐대. 15% 좋아지고 타면서 계속 차가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에 그 네. 저 내 차 같은 경우는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좀 쉬어 놓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보름 정도 움직이는 게 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타조해 줬습니다.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차츰차츰 이슈가 다 인식하면서 좋아져요. 네. 스터디를 조금 낮았어요. 네. 이게 좀 떠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장님 그 아우디 A4에는 무동력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셔갖고 무동력 몇 개만 넣어보십시오. 차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품은 조합 장착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오게끔 개발이 된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일단 건강부터 찾으시고. 제가 오시자마자 지금 좀 뭐 어떠시냐고 바로 여쭤봤잖아요. 건강부터 찾으시죠. 차를 한번 끌어와야 되네. 뭐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올 일 있으실 때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죠. 뭐 따님도 가까운데 살고 계시니까. 차를 끌고 올라오면은. 네. 기름값이 가령 10만원 들어가면은. 네. 그거는 생각이 안 한다니까. 네. 조금 차가 좀 좋아질 뿐이면은. 네네. 그것만 생각하지. 맞습니다. 예. 운전이 편해져요. 저희 거 제품 장착하면 연비는 뒤따라오는 그냥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이 편해지니까 장거리 운전에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저희가 더 기쁜 거죠. 그게 사고 예방되는 거고 다 좋은 거거든요. 하여튼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